자, 여기 국내 시장에 정말 놀랍고 새로운 획을 긋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진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이 차량은 가족과 여러 구성원들이 정말 효율적이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요.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 지리라는 자동차 다 아시죠? 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정말 큰 사고를 쳤습니다.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이 되면 정말 카니발, 스타리아 이 생태계의 가장 주인공들을 아주 크게 뒤흔들 차량이 등장을 했네요. 지금 보시는 이 차량 이름 바로 지리의 지커 믹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리 자동차는 지커 믹스 외에도 지커 미니밴 009 비롯해서 여러가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차량들의 정보를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풀어보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익한 정보로 생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은 지커 믹스의 본격적인 내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5인승 MPV 차량이 되겠습니다. 비록 전기차 플랫폼이긴 하나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우수한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영상 속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의 생활 패턴을 지커 믹스와 함께 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커 믹스의 메인 특성으로는 이렇게 차체의 강성도 구조를 최대한 극도로 살려놓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체가 갖고 있는 우수성에 대한 플랫폼을 안고 순수 전통적인 기술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성능적인 측면, 안정성적인 측면을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독특하게 지금 샤시 보시면 상부 모습이 없습니다. 바로 B필러의 존재가 사라진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실 B필러의 존재가 사라졌다기보다는 B필러의 존재는 도어 자체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에 당연히 도어를 열지 않기 때문에 안전 고하중 테스트 성능 면에서 우수한 검증 결과를 갖고 있네요. 생각보다 제원상 수치를 보시면 차체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휠 베이스만 보셔도 전장의 길이에 비해서 매우 큰 3.8mm라는 경이로운 수준의 제원상 스펙을 보여주는 차량도 맞습니다. 너비도 넓고요. 높이도 비교적 있는 편에 속하는 차량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커 믹스는 미래형 디자인을 대거 적용을 해서 마치 우주 정거장에서 영감받은 외관과 넓은 내부 공간을 재현한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집의 따뜻함, 확장되고 둥글둥글하고 이런 풍족함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것은요, 이 친구는 반자율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에서 최대치를 보여주는 2.5 레벨 또는 3.5 이상으로 또는 3 레벨 이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완전 자율주행까지도 적용 가능한 사례의 차량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면 이마 쪽에 위치한 레이더 센서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상부에서 본 실내 내부 모습도 광활하고 쾌적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친구는 독특하게도 웬만한 시트들은 다 자유로운 회전과 설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해놓은 차량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LED 램프가 무려 1960개 이상 사용이 됐고요. 모든 디스플레이를 최대 합쳤을 때 95인치 이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운전 시야는 310도라는 경이로운 화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각지대 제로에 가까운 범위를 보여주는 차량 디자인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언어를 차량과 차량들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요즘 많이 이슈되는 게 뭐 블랙박스 그런 TV 방송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메말라지더라고요. 좋은 거를 봐도 인생이 짧은데 그렇게 극한 영상들을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들이 소통하는 모습들을 쏘리, 땡큐 뭐 등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자동차 기술을 대거 탑재를 했습니다. 지커 믹스의 특징은요, 도어 트림 자체에서부터 첫 번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메르세데스 벤츠 일부 아이오닉 차량도 그렇고 완전 숨겨져서 매립되어 있는 그리고 팝업되는 도어 핸들을 거부했습니다. 효율성에서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건 맞고요. 이렇게 BMW에서 적용한 반쯤 숨겨진 외부 도어 핸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 크롬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의 디자인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미래 진보적인 스타일로 보여지는 것도 맞습니다. 후방에 와이퍼도 존재하는데 매립되어 있는 형태로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360도 뷰를 한번 보셔도 이렇게 완전 미래지향적인 차량이 되겠고 대한민국의 카니발과 스타리아 큰일 났습니다.
이 차량이 등장하면 효율성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몇 가지 색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에메랄드 블루. 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컬러, 진주 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크 그레이 컬러, 거의 블랙에 가깝고요. 그린 컬러 또한 존재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메인 컬러들을 다섯 가지죠. 제공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취향과 패턴을 패밀리적인 요소로 맞춰놓은 것이 괜찮은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친구는 한편으로 넓은 집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차 플랫폼이고 하부에 에너지원을 구성을 해놓고 모터를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차량을 마치 집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숨겨진 B필러는 바로 이 도어 트림 자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자체가 자동이긴 하지만 안정성도 고려했기 때문에 1480mm라는 초대형 출입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더불어서 최고의 투명성과 그동안 없었던 승차감의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이기도 하네요. 자, 이쯤에서 중간 포인트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위안으로 279,900만 위안부터 롱레인지 버전은 299,900위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환산을 각각 해보면 기본 5,400만원부터 최대 5,850만원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사실 이 정도 스펙과 플랫폼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대환영 받을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친구는 완전 회전식, 그리고 다양한 캠핑적인 요인들, 그리고 레벨 높은 반자율 주행들을 기본 탑재하고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은 국내 자동차들이 얼만큼 거품가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저 스포츠에 그리고 다양한 여가 활동에 최적화된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간적인 측면은 93%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전면에 1650ml라는 프론트 숄더 룸이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 하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2열은 962mm 초대형 후면 레그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쾌적합니다. 광활하고요. 잘 정리된 내부 실내 건축물 인테리어를 보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내부 높이는 1450mm 하이리무진급의 높은 지상구를 보여주네요. 내부 기준을 이렇게 넓게 추출을 해놓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열 시트입니다. 조수석 모습이고 대자연에서 이런 활용성을 극으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계기판과 기타 인터페이스 공간도 쾌적하고요. 군더더기가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함을 보여줍니다. 내부 컬러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존재하고요. 오류가 났는데 그레이와 블랙 톤으로 또 다른 컬러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떤 컬러를 선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둘 중에 아마 선택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보입니다. 팔걸이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 세계 최초죠. 270도 회전식, 그것도 무단 회전 시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동으로, 자동으로 말이죠. 누울 수 있게도 설계가 됐고 2m 길이의 전동 슬라이드 레일이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기 모터 범위 보이시죠? 1열과 2열에서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2m 길이의 이 폭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전후방 790m를 전동 조정을 해서 이 아일랜드 테이블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일랜드 테이블 안에는 다양한 컵홀더, 수납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풍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리 자동차의 지커믹스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같죠? 많은 이벤트 활동, 뭐 비즈니스용으로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레저 스포츠에도 최대 활용성을 극대화해서 이 카야 크기랑 비교를 해봐도 얼만큼 개방감이 좋은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운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혼자 누웠을 때, 두 사람이 같이 누웠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베드 공간으로 구성이 돼서 상부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네요. 다양한 모습을 활용을 해서 차량의 활용성을 극대화로 올려놨습니다. 정말 효율성 좋은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가족분들이 함께 앉았을 때 2열에서 휴식하는 모습, 모든 가족들이 회전 맛보기로 해서 쉬시는 모습 다양하게 구현을 해놓을 수가 있네요. 컵홀더 등장했죠? 자, 몇 가지 특징으로는 뒷좌석 전동식이고요. 다리 받침이 올라가게 팝업식으로 구현이 되고요. 뒷좌석 오른쪽은 1열 조수석 뒤에 달리는 전동 발판 또한 있습니다. 리무진에서 불법한 옵션이 되겠고요. 모든 시트는 나파 풀 그레인, 퍼스트 그레인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트에는 컴포트
시트 팔걸이가 존재하고 있고요. 모든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 기본이고 통풍 시트 되고요. 열선 시트가 됩니다. 앰비언트 독특하고 골드 컬러랑 잘 매칭시켜놔서 정말 고급스러움을 자아내줍니다. 자, 이렇게 플로팅 라이트 리플 분위기를 재현해주면서 좋은 감성, 감정 상태를 차량이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지리 자동차의 지커믹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기타 그 밖에 21개의 스피커를 장착을 했고 돌비 서런드 시스템이 적용돼서 사운드도 기본적으로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체 개발한 고급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요즘 중국 자동차들이 기술이 하늘을 찌르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생산 능력과 다양한 기술 능력을 최대한 적용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는 보다 더 믿음이 가는 차량들을 앞으로 만나보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핸드폰 놓을 수 있고요. 작은 테이블들이 양쪽으로 팝업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의전용 리무진에서 볼 법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독특하죠, 앰비언트?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 테이블로도 결합이 됩니다. 분할식 합치는 조립식 형태. 뭐 대한민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차량을 아껴야겠죠. 그 밖에 핸드폰을 커넥트해서 뭐 아니면 다양한 미디어 장치를 연결을 해서 PAD 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고정 형식이 아닌 이동 형태로 제공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밖에 아일랜드 테이블에는 이렇게 비밀리에 냉장고까지 장착을 해놨습니다. 비교적 공간도 크죠? 트렁크 공간은 광활합니다. 568L, 최대 적재 공간은 2000L 이상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바리스타 장비까지 다 구축해서 외부 나가서 즐기는 모습까지 보여주네요. 자, 그 밖에 잘 아시는 220V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V2L 커넥트 연결해서 전력적인 범위를 보충을 해서 외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3.02인치 계기판과 15.05인치 OLED 대화면 내비게이션 창도 제공합니다.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 창이라기보다는 인포테인먼트 창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인터페이스라는 표현도 맞고요. 핸들 보시면은 반자율 주행부터 군더더기 없이 매우 깔끔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 밖에 창적인 AI 에바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음성인식 시스템을 이용자, 가족 구성원이 근접해서 명령을 하게 되면 차량이 컨트롤해서 지원해주거나 정보를 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지도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드라이빙 2.0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국내 기준이 아니라 해외 기준이 되겠습니다. 레이더 센서도 추가적으로 상부에 한 개를 장착해서 보다 쾌적한 그리고 지능적인 각각의 초음파 센서들을 모두 활용해서 지능형 컴퓨터 구동칩을 최대한 활용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주행 성능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율항법을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국내 도입이 되면 국내 기준에 세팅이 돼서 판매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원격 자동주차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주차 공간만 찾아주고 하차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백미러도 폴딩해주고 완벽하게 주차를 해줘서 좁은 공간에 우리가 주차할 때 용이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핑거팁 주차 FTP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특정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차가 그곳으로 알아서 이동해서 주차하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만 설정이 되고 개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력은 리어 엑셀 조향 시스템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회전 반경이 매우 짧습니다. 4.95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1도라는 편향각을 최대한 보여주기 때문에 유턴할 때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좁은 길을 갈 때 굉장히 쾌적한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조향각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기술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3차선까지 가는 것이 정상이긴 한데 말이죠.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 충전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요. 믿음이 가는 배터리 셀 구성 요소를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10.5분이라는 10분 30초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10에서 80% 최대 고속으로 충전될 수 있는 능력치를 보여줍니다. 전기 구동 시스템도 이렇게 잘 구동이 됐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매우 인상 깊은 것은요. 냉온수 이중 블로워 줄 히트 펌프 에어컨이 적용됐습니다. 생소하긴 한데 기능적으로 상당히 진보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김서림도 제거하고 뭐 이런 효율성에 공간 극대화 성능을 올렸다고 보여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AI로 음성인식으로 그리고 AI라는 건 단순히 음성인식뿐만이 아니라 차체가 스스로 알아서 컨트롤을 해서 김서림과 온도, 풍량,
등을 제어해주는 기능들을 의미를 합니다. 모두 하이브리드 경량 본체를 가지고 차체를 설계를 했고요. 이렇게 샤시의 기본적인 구조도 공개를 했습니다. 인상 깊은 거는 숨겨진 B필러가 바로 이렇게 고강도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B필러가 사라졌지만 도어를 닫게 되면 B필러는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무려 20톤이라는 물리적인 내하력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강화된 범위가 되겠고 후면에 강화된 알루미늄 본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안전백을 최대 활용을 해놨기 때문에 탑승객들은 100%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3층 실비물 사용을 했고 전원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 강화 패널 또한 존재합니다. 그 밖에 시크릿 모드, 게스트 모드 또한 디스플레이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지리 자동차의 지커 믹스 차량을 오늘 제가 정보를 한번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에 5,400만원대 이 정도 차량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차량값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서 전기차인데 이 정도 지능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차량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면 그거는 상당한 매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지리자동차의 지커믹스 정보 한번 제공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추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요. 광고도 30초 이상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계속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